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선수들이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과 첫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 팬들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 곳곳에 화려한 현수막이 걸렸고 어딜 가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서울 시리즈가 LA 다저스와 키움, 샌디에이고와 한국 대표팀의 연습 경기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와 국내 프로야구팀이 펼치는 이색적인 첫 경기에 팬들도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새벽에 KTX 타고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착했거든요. 누구 올랐어? 오타니 선수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경기장 착 펼쳐지는데 기분도 너무 좋고 아주 그냥 티켓값을 뽕을 뽑고 가겠습니다. 서울 시리즈 화이팅! 빅리그 선수들을 코앞에서 보는 건 메이저리그 구장에서도 하기 힘든 경험. 팬들은 바다도 건너왔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오타니 선수랑 야마모토 선수 보러 왔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완전 최고! 한국에서의 첫 경기는 빅리그 팀에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Environment, atmosphere was great. A lot of energy tonight, certainly on their side. We're not used to having cheerleaders during games, so that was exciting for everyone. 국내 선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기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랑 이렇게 하는데 3타석, 4타석 풀타임 뛰어줌으로써 뭐 승부에 있어서도 당연히 많은 경험이 됐지만 그런 마인드도 역시 이제 스타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오늘 경기로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메이저리그 출신 키움 선발 후라도는 슈퍼스타 오타니를 2타석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I threw some fastball up. He swing, so thank you for him, for me. So every year he can hit more the ball. It's unbelievable. 승부를 떠나 축제장이 된 연습 경기는 하루 더 이어집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